오늘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양배추 피클 알려드릴게요. 만들어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사한 브런치에 곁들여서 맛있게 드세요. 양배추는 저는 한 통을 샀는데 반 통을 사든 한 통을 사든 반으로 자른 다음에 가운데 심을 제거해 주세요. 가운데 심을 제거한 양배추는요, 겉에 잎을 한 두세 장 정도 뗀 후에 손질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채를 썰어 주시는데요, 뭐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그냥 적당하게 한 1cm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너무 두꺼운 심은요 빼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냄비에 채 썬 양배추 넣고 소금 1작은술, 식초 7큰술 넣어주세요. 소금 넣고 식초 넣으셨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소나 아기의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힘차게 바락바락 버무려주세요. 양배추가 막 이렇게 막 치댄다 해서 풋내나진 않거든요. 좀 있는 힘껏 막 이렇게 바락바락 버무려 준 다음에 실온에서 한 15분, 딱 15분만 실온에 놔주세요. 15분 후 지난 다음에 설탕 넣고서 3큰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락바락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살짝 냄비를 기울여보면요, 수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분이 나와 있을 때 그때부터 바로 먹을 수 있는 양배추 피클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약불에 팬을 올려서 이 수분이 다 사라질 정도로 볶아주세요. 수분이 다 사라질 정도로 볶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양배추 피클이 완성이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식혔다가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저는 바로 먹는 피클 만들고 나서 뭐에 먹을까 고민하다가 브런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브런치 재료 준비했어요. 우선 도톰한 돼지 고기 함유량이 좀 많은 소세지를 준비해서 칼집을 십자 모양으로 내줬어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베이컨 놔도 되니까 원하는 거 뭐 베이컨이든 소세지든, 뭐 베이컨은 그냥 구워도 되고 저처럼 소세지 하실 거면 칼집 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팬이나 에어프라이어 등에서 바삭하게 구워주면 소세지는 완성이에요. 달걀 빼먹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달걀도 반숙 달걀로 준비했어요. 반숙 달걀 같은 경우는 약불에서 뭉근하게 익히면요, 흰자가 타지 않고 노른자는 반숙으로 예쁘게 잘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불에서 뭉근하게 익혀서 반숙 달걀 준비해주세요. 과일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빨간색인 딸기가 좋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준비했는데 여기 바나나 크렘블릴레로 했어요. 바나나를 반으로 갈은 다음에 여기에 설탕 한 스푼씩을 골고루 올려주세요. 약간 펴바르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토치로 설탕이 노릇노릇, 중요해요, 노릇노릇 익을 정도로 토치로 구워주면 맛있는 바나나 크렘블릴레가 완성이에요. 이제부터 그릇에 세팅할게요. 소세지도 올려주고 우리가 만든 반숙 달걀 후라이도 올려주고 그리고 모닝빵이나 바게트빵 같은 거 올려주면 좋아요.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바나나 크램블룰레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바로 먹는 양배추 피클 올릴게요. 양배추 피클을 듬뿍 올려준 다음에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저처럼 브런치 스타일로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요. 제가 향후 하나 더 요리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곁들여도 정말 맛있어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